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2일이네요. 오늘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우주군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최근에 이제 의회 한 달 전 한두 달 됐죠. 의회에서 예산 따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제가 그 시리즈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F-35 도입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공군이 느끼는 어떤 위기의식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주사령관이 한 말. 예, 그것도 뭐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저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짐작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최고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짐작하고 또 확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또 크잖아요, 아주. 예, 그러면 새로운 디딤돌이 확실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바탕을 두고 이제 다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과 연결지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일단 집중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대문 사진인데 제일 왼쪽이 공군 장관, 그 다음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오른쪽이 레이몬드 장군이라고 대장입니다. 별 4개의 우주사령부 사령관이에요. 초대 사령관이고 미국에서는 이 우주사령부가 2018년, 19년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우주사령부가 생겼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형 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 그리고 관련된 상황 예, 최고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사전 정보상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봅니다. 이 그림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러면 마하 5 이상으로 날 수 있는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음속이라고 그러면 뭐 마하 5까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이때까지는 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이었지만 이제 중국도 관여돼서 서로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 무기화되고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 부분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제일 높은 거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고 탄도탄이죠. 대륙간 탄도탄, ICBM 이런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미국을 이제 목표하기 위해서는 뭐 만 킬로 훨씬 이상을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탄도학적 궤적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냥 포탄을 하늘로 쏜 거랑 똑같아요. 포탄 대신 로켓을 쏜 거죠. 올라가서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꼭지점에 도달했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고도 2000km까지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탄도탄이죠. 예.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온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경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찰 위성이 이걸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사되는 거, 날아오는 궤적을 다 따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궤적이,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하기 쉽겠죠. 예, 이렇게. 예, 어떤 기하학적인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격하기도 쉽습니다. 왜냐, 규칙적인 경로를 따르기 때문에 미래 위치를 계산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미사일들은 가장 단거리로 날아오게 돼 있어요. 가장 단거리로.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갈 때 비행기를 타면 다 어디로 갑니까? 북극 쪽으로 갑니다. 예, 그게 가장 단거리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쏘는 미사일, 중국에서 쏘는 미사일 다 북극 근처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ICBM 방어하는 그 요격 미사일들이 알래스카나 이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옛날까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히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활공체예요. 이거는 처음에 딱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고도가 다릅니다. 고도가. 예, 이때까지 중국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둥펑 17 같은 경우는 고도가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조그만 탄도탄에다가 활공체를 싣습니다. 한 100km쯤 올라가서 활공체가 이탈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물가에서 하는 그 접시 띄우기처럼 우주공간에서 이제
그 대기권을 돌입하면서 대기권 그 공기 밀도가 다르잖아요. 공기 밀도가 짙어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접시되고 지금 퉁퉁 튀어서 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의 동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낙하인데 퉁퉁 튀면서 방향도 바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다. 즉 규칙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존의 탄도탄, 대륙간 탄도탄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미국의 정찰 위성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즉 2000km급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00km라는 고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이 경로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경로 자체도 지금 불규칙적이지만 아예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공군 장관이, 죄송합니다. 미사일 사령부 장관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여태까지 이제 중국의 DF-17 같은 경우는, 사거리금 한 2, 3천 킬로 이렇게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대륙에 접근 거부 전략, 뭐, 괌 정도까지 날아가서 미 항공모함 함대가 중국 대륙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로 주로 평가가 됐어요. 사정거리가 그 정도니까. 그런데 이번에 큰 작년 8월 정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중국이 새로운 실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경악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본 정보고. 자, 제일 밑에는 이제 그거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우리도 금년에 이제 시험 비행을 한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지르콘이 있죠. 중국도 이거 실험 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항 미사일이긴 하지만 사거리가 한 1000에서 2000km 정도 남짓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고, 주로, 물론 당연히 핵탄도 실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주로, 대함 타격용으로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도는 제일 낮습니다. 30km 이하로 날아다녀요. 그리고 마지막, 대함 미사일 용인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시스키밍으로 돌입하죠. 속도도 더 올려서. 그런 말씀 계략적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러시아가 이거를 2019년에 극초음속 활공미사일 아방가르드라는 걸 이제 배치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배치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금 이 무기 체계를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중국이 작년에 구현을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 이제 미 공군 고위 관계자들의 의회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훨씬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러시아는 화해할 수는 있지만 중국과는 화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돼요. 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DF-17이에요. 이게 2019년에 배치가 됐는데, 이게 그 활공책 앞에 보이죠? 뒤에가 보통 탄도탄이에요. 고체 연료겠죠? 그래서 고도 한 100에서 200km까지 쏴 올린 다음에 거기서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활공체로 이렇게 접시 띄우기 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사거리가 2, 3,000km. 이렇게 이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확도도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단계를 중국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이상 뭐 중국의 블러핑이다, 뭐 중국 기술이 그렇지 이런 거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때까지 생각이었는데 이 레이몬드 장관이 우주군 사령관이고 이번에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사전 경보 시스템 주로 정찰 위성을 통해 있죠. 이건 북한이 뭐 미사일 실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정찰 시스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발사는 다 파악할 수 있다. 그게 ICBM이나 탄도탄이면은 그 경로도 추적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중국이 발사한 것은 발사하는 것은 알수 있지만 그거는 뭐 화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알아채는 것 같아요. 추적은 못한다. 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추적은 못한다. 왜 추적을 못하냐? 중국이 FOBS하고 HGV라는 기술을 섞어서 사용했다. 두 가지 다 기존에 있던 기술이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 쓰던 기술이다. HGV는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FOBS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두 가지를 조합한 것은 거의 처음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도 이런 시스템을 쓰게 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FOBS 기술이 원래 구소련에서 시작된 기술이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정보라서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전에 미 합참의장이 작년에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뭐 제가 굳이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은, 마크 밀리라는 이제 합참의장인데, 작년 후반부에, 작년 이제 블룸버그 TV에서 인터뷰한 거죠. 보니까 10월 27일 날, 2021년. 중국이 작년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술을 섞어서 실험을 성공했을 때, 미 합참의장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옛날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미국 전체를 경악시켰을 때, 즉 소련의 과학 기술이 미국으로 한참 뛰어넘는구나. 그래서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케네디 시절이에요. 각 학교에 뭐랄까 연구 기금 다 주면서 막 대학들을 육성하기 시작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충격에 버금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술 세트가. 자,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이 그림은 지금 이제 북한이 올해 초 쐈다고 되어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자, 보면 FOBS는 영어는 보니까 뭐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대륙간 탄도탄을 쏘면 로켓트가 아까 고도 2,000km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로켓, 같은 추력의 로켓인데 2,000km 올라가는 게 아니고 240km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상대방 정찰 위성이 날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1,000km 이상, 2,000km 정도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로켓이 뭐가 다르냐? 이 로켓은 역추진을 해요. 그래서 고도를 일부러 낮추면서 속도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요. 궤도 240km 정도의 궤도에서.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돌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낮은 고도로 움직이면서 궤도를 도는 거예요. 이게 옛날 구소련이 개발했던 기술이에요. 여기다가 이번에 중국이 시도한 게 뭐냐면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적용시킨 거예요. 앞에 탄두 부분이. 그래서 적의 목표 상공에 다다르면 거기서 극초음속 활공체가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늘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그 ICBM 요격망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알래스카나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 지구에 어느 방향으로든지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옛날에 러시아의 푸틴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방가르드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이제 중국이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요격 미사일 체계도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 전통적인 ICBM을 대응하기 위해 있던 요격 체계 그것도 바로 무력화시킨 거예요. 내 상공 250km에 와서 초음속 활공체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미사일을 사드 같은 것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방어의 층이 사라진 거죠, 위에. 즉, 고고도 방어, 또 중간 단계 방어가 사라지고, 바로 사드 같은 미사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활공체 미사일이 바로 떨어지는 거죠, 하늘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활공체 미사일이 DF-17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뭐 기껏 2, 3,000km밖에 안 됐던 게, 이제는 미국의 상공까지 탄도탄에 실려서 낮은 고도로 와서 거기서 분리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든지. 심지어는 남극을 지나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참모 총장이 스푸트니크의 충격에 버금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현재 미국의 요격 시스템은 여기에 준비가 안돼 있다. 그리고 우주사령관이 이번에 한번더 확인을 한 겁니다. 아,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알수 있다. 그렇지만 경로는 추적할 수 없다. 즉, 그 말은 요격할 수 없답니다. 중간에서. 쏘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히 충격이라고 불만하고 양쪽의 전략적인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중국이 쏘면 미국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사령부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중국 거, 좀 전에 북한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현무 2C를 볼 때마다 그 북한 미사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위에가 똑같이 생겼어요. 예, 똑같이 생겼죠. 이 부분이. 저걸 활공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에 지금 지르콘 같은 한국판 지르콘, 하이코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그걸 실험하게 되어 있어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그런데 기술의 발전 단계를 봤을 때는 활공체가 좀더 쉬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극초음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활공체를 개발을 먼저 하고 그다음 순항미사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항미사일을 먼저 꺼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현무 2C를 볼 때마다 우리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한 탄도탄 시험 중에 어차피 탄두부만 그걸 쓰면 되는 거니까 활공체형은 실험을 하지 않았었나 이런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워낙 똑같이 생겼거든요. 북한 것이랑. 네. 자, 이런 게 있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하이코어입니다. 작년 말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22년 시험 비행이니까 좀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중 모드 스크램돼서 쓰게 돼 있고 지상 발사형 기준으로 지금 돼 있죠. 네. 그래서 램젯 기술과 스크램젯 기술이 있죠. 아시다시피 램젯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작동을 하려면 마하 1,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스트가 일반 로켓 부스트겠죠. 고체 로켓. 속도를 올려주면 램젯이 가동이 되고 그 다음 마하 4, 5가 되면 스크램젯이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래서 스크램젯. 그래서 우리가 지금 램젯과 스크램젯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적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현재 지금 사실 좀 웃기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부스트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번 이제 의회 발언에서도 일부분이 나왔어요. 그게. 이게 AGM-183A라고 부스트 글라이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활공체 미사일이 안에 활공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상 발사형은 지금 개발도 못하고 있고 비행기에서 날리는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거푸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공군형을 제일 먼저 개발하겠죠. 당연히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미국은 지금 사실은 극초음속 순항은 가지도 못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거든요, 활공형이. 그래서 우리도 이미 활공형을 실험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을 확보해서. 그래서 공군이 2020년, 2022년, 금년 2022년이죠. 아닙니다. 예, 공군 수뇌부가 인정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연기되고 있습니다. 육군 24년, 공군 기술의 기반을 두고, 사용체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지금 공군에서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거예요. 잠수함 버즈까지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은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없고 중국은 나를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난 10년, 20년간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몇 분야에서 역전을 허용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심지어 우리한테도. 예. 참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어서 잠깐 여러분이 알아두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은 중국의 새로운 스타일의 그 활공형 미사일 탄도탄에 실어서 지구 한 바퀴 어디든지 다 타격할 수 있는 네. 그 미사일을 찾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들이 새롭게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낮은 고도로 배치가 돼야 돼요. 근데 정찰 위성이 낮은 고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작년 러시아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작년 11월이거든요.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자신의 위성을 격추시켰어요. 고도 480km에 있는 거. 이게 딱 저고도 정찰 위성이 있는 위치거든요. 고도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즉 새롭게 정찰 위성 세팅을 새로 해야 되는데 전 지구에 걸쳐서. 지금 시간이 급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쓰는 전력이 역전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수십 년간 뭐 5, 60년간 싸워왔던 정찰 위성의 틀을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거는 아무리 천조국이 미국도 할수 없는 거고 현재까지 국방 분야에 돈을 쓰는 방식으로 해서는 아무리 국방비를 많이 쓰는 미국도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고도를 낮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상대방의 위협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날 격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미사일이지만 좀 지나면 여기가 레이저 무기가 추가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기존 방식의 미국이
이제 군수 기업을 통해서 민간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군수 기술만으로 해가지고 위성을 띄우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타산이 더 이상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군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게 공군 전반으로의 이야기예요. 정찰 위성에 대해서, 미국의 정찰 위성에 대해서 재밍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리버스블 재밍이라고 그러니까 재밍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게 필요할 때마다 재밍을 딱 걸었다가 정상으로 돌려놨다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혹해하고 있다. 그리고 링크 16은 해킹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공개 버전이 있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비공개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버전에서는 상당히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공개 버전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좀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눈치껏 파악한 내용이 이겁니다. 링크 16은 미국의 지금 주로 뭐 공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모뎀이죠. 예,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여기에도 해킹이 취약하다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업데이트 할 때마다 우리도 돈 수천억 들여서 우리 비행기에 있는 링크 16다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직접 격추시킬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농락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 우주사령관이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걸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 세계에 정찰 위성을 싹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저궤도 위성 띄운다고 하죠. 우리도 고체 연료 제한이 풀렸죠. 그래서 미국 우주사령관이 하는 이야기는 우방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우리 고체 로켓 제한 풀린 거랑 그리고 우리가 우주사령부 출범하는 거랑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미국 혼자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을. 전 지구를 그리고 민간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5, 60년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데서 낯설어 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빠르죠, 훨씬. 지금 무게 70kg가 안 되는 소형 위성 이걸 수십 개 올리려고 하죠. 고도 510km죠. 아까 러시아가 격추시킨 게 480km였습니다, 고도가. 이걸 수십 개 띄우겠다는 거죠, 저렴하게. 이번 누리호에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이 얼마였습니까? 1.5톤이었어요. 자, 1.5톤에 이 소형 인공위성을 꽉꽉 눌러서 넣으면 20개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걸 고체 로켓화 시키면 더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방이 격추하든 말든 더 많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거예요. 이런 위성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여기에 준비가 안돼 있거든요. 이거는 군수산업의 영역이었어요, 미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저 우방국을 언급했을 때 우리나라도 다시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 우리 아마 이 소형 위성은 아마 거의 개발이 끝난 것 같아요. 태양전지하고, 대전 그 기술원 쪽에서. 또 하나는, 우리는 일단은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을, 탐색용으로, 그리고 경보용으로 우리가 이걸 띄우지만 우리는 중국하고 이웃 나라잖아요. 북한을 탐지할 수 있으면 중국도 탐지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탐지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정보는 미국에게 되게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거래가 뒤에 있으리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한국하고 미국의 우주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면밀한 협의가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였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로켓 해제를 했고 그래야지 한국이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해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부분, GPS 같은 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GPS 시스템을 가지고 사잖아요. 이런 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강점은 저궤도 경찰 위성 이런 데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 정보를 미국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던지면은 지금 오늘 미국 상황 말씀드렸죠. 미국은 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진짜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 될수 있는 제대로 된 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특히 이번에 우주장비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우리한테 신세질 수 있는 거, 미국 지금 활공체 미사일도 제가 보기에는 부스터 문제로 인해서 버벅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계속 큰 발자국을 뛰어나가고 있는데, 최소한 활공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된 게 없으니까 극초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미국은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대한미사일 초음속 했다고 공개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간절히 원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을. 예,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램젯 엔진, 스크램젯 엔진 자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예, 저기서 또 트레이드오프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미국과. 미국은 지금 하푼 이후에 대한미사일도 스스로 못 만들어서 저 북구의 노르웨이인가요? 스웨덴인가요? 거기 미사일 사다 쓰고 있잖아요. 예, 미국 군수산업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작년 10월에 미국 하원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이게 정보위원회인가 뭐 그럴 거예요. 상임위원회가 Five Eyes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보자산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들, 다섯 개 나라. 다 앵글로색슨 나라들이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다 영국에서 출발한 나라들이죠. 여기에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뜬금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오늘 이까지 내용을 쭉 들어보셨던 분들은 뜬금없는 게 아니구나. 아, 이유가 있겠구나. 특히 우주 분야가 우리가 기여할 게 있구나. 우리가 그 Five Eyes에 줄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기술이든 정보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